오랜만에 야구와 기타를 동시에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야구 얘기라면 뭐 류현진 얘기를 하려고 네,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이게 똑같이 한화 이글스인데요. 네. 제랄드 호잉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한화 이글스의 외야수. 네. 네. 더운 날 막 안타도 두 개나 치우려고 네. 인터뷰로 딱 했는데 네. 또 안 더우세요 물어보니까 네. 이래 봬도 텍사스 사나이라고. 아. 이 정도 더위는 꿈쩍도 안 한다고. 네. 이틀 있다 쓰러졌잖아. 네. 그렇군요. 예, 근데 네. 뭐 LA도 덥지만 뭐 류현진 선수는 끝도 없지 않습니까? 아, 류현진 선수 대단하죠. 네, 오늘 네, 12승을 올렸고 그렇습니다. 통산 150승. 네. 네. 대단하죠. 사이영상을 지금 노리고 무슨 있는데. 방어율이 1.45. 이게 말이 되는 방어율. 전부 다 한국에서 더위에 훈련된 덕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끝도 없습니다. 뭐 네. 진짜 텍사스에서도 추신수 선수 혼자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기후로 단련된 네, 네, 이 어떤 뭐랄까 기후를 견디는 그 속성 네. 자체가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뭐 독한 뭐 민족성을 가진 나라 뭐 많습니다. 네. 건강한 뭐 민족성. 네. 우리는 맵습니다. 그렇죠. 네, 신라면에 고춧가루 넣어서 먹습니다. 네, 그렇죠. 네.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나라니까. 네,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여름이 대만이 진짜 덥잖아요. 아유, 거기 대만 물이 뭐 물. 어마어마한데 네. 진짜 여름에 대만은 네. 진짜 정말 장난 아닌데 여름이 한수위라는 생각 당연히 대만이 한수위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네. 뭐냐면은 이제 대만은 그쪽에 워낙에 더위에 특화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더위 화속성 공격에는 굉장히 강한데. 아, 그렇죠. 이제 겨울에 네. 예전에 이상 저온 현상으로 10도 영상 10도 밑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다고 해요. 겨울에 네. 그때 동사자가 나왔답니다. 대만에서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한쪽 스탯으로 몰아찍느라 이제 빙속성 공격에는 무력한 거예요. 거죠? 근데 이 두 개가 다 장착돼 있는 건 굉장히 드물죠. 드물죠. 네, 한 나라에 그 두 개가 다 있는 경우 굉장히 드문데 그게 약간 뭔가 이럴 때 좀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에어컨 잃고 거의 나라를 잃은 것 같은 느낌으로 리뷰를 하고 나서 네. 냉각기를 수리를 하고 저희가 다시 정상적인 건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이 독한 나라의 독한 기후에서 버텨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이러다가 세 달 있으면은 이제 영하로 내려가요.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우리 그때까지 또 힘을 내서 이 네. 더위에 맞서 싸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제 또 뭐 한화 이글스 얘기가 나왔으니 네. 말이니 또 이글스와 또 관련된 네, 오늘 PRS 네.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RS 폴리드 스미스 정말 좋은 기타를 잘 만드는 브랜드로 정평이 나 있는 바로 그런 브랜드입니다. 사실 PRS는 그런 느낌이죠. 우리가 뭐 가성비로 유명한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고 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인기가 많은 걸로 유명한 그런 브랜드들이 있지만 웰메이드로 유명한 또 몇 가지 브랜드들이 있어요. 네. PRS는 항상 그 웰메이드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좋은 기타를 만드는 브랜드고 거기다 이제 SE 라인에서는 가성비까지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포인트의 좋은 기타들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PRS 폴리드 스미스. 자, 오늘 다섯 개 연속으로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요. 첫 시간에 PRS SE 커스텀 22 모델을 시작으로 다음 시간에 24 지르코테 모델, 네, 지르코테 탑, 그리고 SE 산타나 모델, 그 다음에 SE 산타나 2019년 윈터 남쇼에 소개된 네. 네, 산타나 뉴 시그니처 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뉴 라이너 폴스 기타, 폴리드 스미스의 폴스 기타. 네. 이건 뭐냐면은 거의 펜더에서 레오스 기타 예, 이런 레오스 걸 예. 냈다는 거나 뭐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할 커스텀 22 모델 같은 경우에 128만원인데 SE도 전체적으로 약간씩 가격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기타 브랜드든 뭐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했을 때 막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네. SE 기타가 기본적으로 스튜던트 에디션이라서 가격이 좀 더 싼데 요게 첫 시간에 128만원 싼 에디션 네. 뭐 스튜디오 에디션 뭐 다양한 네. 의견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스튜던트 에디션인 걸로. 다음 시간에 지르코테 모델 148만원, 그 다음에 산타나가 132, 그 다음에 산타나 뉴 시그니처가 142만원, 폴스 기타가 158만원. 전체적으로 100만원대 초중반 예.
딱 그 정도. 맥펜 가격으로 참 그렇습니다. 맞췄네요. 그 정도의 세팅이 되어 있는 바로 그런 기타입니다. 자, 커스텀 22 모델을 하기 전에 커스텀 24에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요게 85년도에 PRS가 처음으로 남쇼에 참여했을 때 이게 폴리드 스미스가 직접 소개한 이 PRS 브랜드의 첫 기타가 바로 커스텀 24였습니다. 이게 세계 굴지 악기 회사로 성장하게 될 한 브랜드의 포문을 연 바로 그런 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PRS의 라인업이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미국산의 기본 코어 시리즈가 있어요. 코어 시리즈가 있죠. 이 코어 시리즈가 이제 미국산 중에서도 진짜 말 그대로 코어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비싼 딱 그 기타들, 아티스트 시리즈, 시그니처 시리즈를 포함한 시리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이드 인 USA인데 이거보다 가격을 좀 낮춘 S2가 있어요. S2. 네, 그리고 이게 이제 SE 모델로 더 중저가로 보급형으로 나뉜 이렇게 세 가지의 라인들이 있는데, 커스텀 시리즈는 세 라인에서 거의 모두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가장 대중적이고요. 가장 네, PRS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22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22프렛까지 있고요. 다음 시간에 24는 24프렛까지 있습니다. 네, 커스텀 22 스펙 살펴볼게요. 160만원의 건속과 128만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20% 아유. 할인이 적용되어 있네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오, 잘 만들어요. 이제 원래 예전에는 이제 SE가 메이드 인 코리아였죠. 네, 지금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전자 90... 여기 써 있네요. 빌트 바이 콜텍이네요. 네, 빌트 바이 콜텍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예, 네, 우리 콜텍 공장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그 더운 나라에서 네, 퀄리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민족도 우리나라밖에 없죠. 더운 나라에서 잘 만들죠. 네, 더운 나라에서 잘 만들죠. 그렇습니다. 네. 퀄리티 컨트롤 굉장히 잘하죠. 잘하죠. 네, 그렇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인데 결국에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결국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콜트죠. 네, 메이드 인 코리아의 냄새가 물씬 나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장 96.5cm, 무게 3.42kg, 두께는 39인데 옆에 떨어지는 게 그 아치가 바로 옆에서 꺾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42mm로 두께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나 이거 아치인 줄 알았더니 이거 컨투어군요. 네. 하하.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74mm 12 플랫 뒷드레를 가지고 있고요. 네. 베벨드 메이플 탑에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 아, 이뻐. 네, 이렇게 탑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바디는 마호가니. 아이고, 네, 메이플 와이드 씬넥이고요. 헤드 머신은 PRS 디자인드 튜너스. 네, 양쪽으로 PRS, 들어가 PRS, 있습니다. PRS. 네,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너트 너비가 42.8625mm, 지판 목재는 로즈우드,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25인치 635mm입니다. 네. 프렛은 22프렛, 픽업은 PRS 8515S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지브라예요. 스플릿인데 예, 그렇습니다. 푸시 풀톤 컨트롤, 3웨이 픽업 셀렉터, 볼륨 되는데 요게 이제 스플릿이 되는 거죠. 아예 빼면 까만 게 안 들어와요. 까만 게 안 들어오고 하얀 게 것만 들어오군요. 네, 그렇습니다. 브릿지는 PRS 특허 트레몰로죠. 요거죠. 그렇습니다. 브릿지와 테일피스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자, 다 좋은데 숏스케일이라서 줄 갈 때 줄이 좀 아까워요. 아, 이만큼 나오니까. 네, 맞아요. 많이 버리는 느낌이죠. 네. 사실 뭐 25.5에서 짧아봐요. 요만큼 네, 0.5인치 짧은 거거든요. 648이나 뭐 저 실제로 차이 많이 안 나거든요. 한 13mm 차이 나는데 뭐 그래도 좀 아깝긴 아까워. 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팬더 트윈 리볼브고요. 소리 참 똘망똘망하네요. 지난 리뷰에 비해서 참 편안해 보이십니다. 오, 땀을 비우듯 안 흘리시니까 제가 더 마음이 편안한데요. 감사합니다. 네. 우렁찬데 번지진 않죠. 네. 차, 기가 막히다. 마샬 클린톤이고요. 마샬은 딱 좋네요. 볼륨 마샬이 아주 밸런스 좋네요.
진한 게 네, KRS 맛 오랜만에 느껴보네요. 네, 팬더에서 이제 스플릿, 네, 싱글 톤이겠죠? 네. 오, 확 빠지네. 확 빠지네요, 네. 진짜. 아까 팬더 이만했었는데 네, 확 주네요. 오, 저 대들보가 빠졌네요. 기둥 뿌리가 뽑힌 기둥뿌리가. 느낌이에요. 요새 이렇게 뽑혀야 되나 봐요. 오, 좋아. 야. 오. 마샬 야, 진짜 뽑히는 게 장난 아니네 진짜. 예, 지금 마샬 그냥 하면 뽑으면 야, 확 뽑혀요. 거의 뭐 예. 어우 좋아. 자, 팬더에서 이제 레드락을 한번 넣어볼게요. 뽑아도 좋고 집어넣어도 좋고 마샬 개인 8입니다 지금. 마샬 개인 8 어떨까요? 자. 9까지 가보죠. 9까지. 네. 시원해. 멋있습니다. 딱 좋네, 딱 좋아. 마샬에서도 한번 빼볼까요? 한번 빼볼게요. 네. 네, 마샬에서 빼고 개인을 넣고 빼서 빼도 그게 이거 픽업 힘은 살아 있어서 그렇게 빠지진 않을 거야, 아마. 오. 네. 오, 좋다. 네, 좀 제 힘이 살짝 빠졌는데 맞대. 뭐 개인은 네. 남아 있긴 하네요. 네. 이 정도 차이 나. 네, 엄청나게 막 입자가 곱게 막 그렇게 개인이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아니에요, 네. 네 그래도 뭐 하드락 정도, 네, 네 케어가 가능한 그 정도의 톤으로 네, 개인 톤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 자체는 팬더의 레드락스 느낌이 더 괜찮게 더 먹는 것 같아요. 빼고 가운데다 놓고 팬더에다 놓고. 어, 이게 좋다. 이 정도까지 클린 톤 활용이 가능하면은 네 톤의 가변성은 정말 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제 새소리가 싹 네, 완전... 그렇죠. 새소리인가? 새소리. 아, 새구나, 새. 그렇죠. 이게 SE가 네, 새군요. PRS 새. 네. 네. 저희 그때도 얘기했지만 새소리. 어떻게 새소리가 근데. 어, 기분 좋아. 이것도 이게 바뀐 거잖아요. 네. 원래 이 SE가 엄청 크게 있었는데 폴리드 스미스의 요거는 네. 원래 그 미국 제품들에만 네. 이렇게 있었던 거였는데 여기에다가 새만 딱 넣은 거죠. 네. 인레이도 새로 했어요. 옛날에 네, 그렇죠. 도트였는데 네. 새로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새를 강조한 사운드 들어봤고요. 좋다.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팬더고요. 점에
가자. 네, 기타가 잘 쳐지네요. 시원하고 진득한 좋아요. 느낌의 그런 개인 톤. 이게 무슨 완전히 막 톤 자체가 엄청 막 하이긴 성향이 이런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풍성한 사운드 클린톤에서부터 아까 들었던 우리 되게 날씬한 네, 예쁜 그런 새소리까지 다양한 포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빈티지 풍성한 사운드입니다. 아, 네. 어떻게 이렇게 레인지가 너무 넓어졌는데요? 네. 레인지가 넓은데 이게 약간 좀 이제 풍성하고 진한 쪽에서 한 요 정도. 이렇게. 네, 요 하드락이 이 메탈이 요쪽이라면 요 이마 요 정도.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2,507화입니다.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플러스타 포페로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호랑이의 기상이 느껴지는 벵갈 에디션이라고 드렸었는데 여기 일랑님 지브라우드를 연상시킬 정도의 화려한 무늬의 포페로가 인상적이네요. 지판의 영향인지 메이플 모델보다 쏘는 느낌도 약간 덜한 것 같기도 합니다. 화려한 탑과 화려한 지판에 사운드도 화려하니 비싸 보이고 유니크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한줄평 누가 100만원으로 팬더 사러면 이걸 살 겁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좋다. 네, 일랑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이게 매콤하네요. 진짜 콜텍에 힘이 들어간다 그런지 인도네시아산 청양고추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역시나 이 퀄리티에 대해서는 너무 차에 추종을 부렀네요. 정말 퀄리티 컨트롤 정말 잘 된 좋은 기타라는 느낌, 웰메이드 브랜드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품질에 있어서는 CCBB가 없다. 그래서 CCBB 없는 22. CCBB 없는 22.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은 짱인 것 같은데요. 네, CCBB 없는 22 모델 같이 오늘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4예요. 네, 커스텀 24모델. 사실 24가 여러분들 요거보다 범용성이 이제 이게 조금 빈티지라면 예, 24는 약간 좀 이제 좀 락이랑 하드락 메탈 쪽과 조금 넘어간 느낌의 사운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이거 처음에 점수를 팍 줘버리면 나는 줄 게 없겠죠?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야, 이거 이렇게 주면 안 돼. 진짜 참 좋습니다. 참 고민이 많은 이게 점수 고민이 많은 브랜드죠. 예. 네, 점수 몇 대 몇? 대당 8.0, 8.5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일단 9로 시작을 하셨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성향상 이제 다음 시간에 24 기타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24가 더 취향이기 때문에 살짝 조금 첫 시간에 조심스럽게 점수를 아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지르코테 모델인데요. 이제 지르코테를 통해서 뭐 디자인적인 특성도 조금 좀 유니크한 포인트를 주고 사운드에 있어서도 약간 기존의 24 모델들과 좀 다른 느낌을 주지 않았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격은 일단 약간 올라가긴 해요. 148만원이라 이제 뭐 맥펜 로드원 정도급 그리고 SE 중에서는 약간 이제 아 요 정도면 이제 조금 가격이 좀 나가는데 약간 느낌이 되기는 하는데 과연 그 돈값을 할지 다음 시간에 24를 통해서 계속해서 PRS SE 시리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아!